저기 뭐야 광주 그거는 저기 그거는 병창제 병창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로 배워서 할 것 같으면 그걸로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배워서 우리 째로 하시려면은 그거를 저기 들으시면은 더 헷갈려 보러. 그렇지. 우리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우리 것을 들으셔. 선생님 것을 들으셔. 우리 것을 들으셔. 잘 들으셔. 이것을 내가 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스승한테 배워서는 것이라.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하이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빛 저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으로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이건 네 번째 박에서 해야 돼 하나 둘 셋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해남으로 가고 요것은 병창제 해남으로 가고 건너갈지 요것은 병창제 우리는 그렇게 하냐 해남으로 건너갈지 참고적으로다가 이 저기 한평천지 원안가는 임방울 선생님이 제일 잘하셨는데 저가 임방울 선생님 손녀딸한테 배운 것이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종만 아시어요. 요것이 아주 또렷하게 내려오는 것이지 요것이 그 저기 본데 없는 그런 노래 아니니까 뿌리가 아주 그냥 아주 조백 있는 소리예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좋아요 제주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선 5, 6, 7, 8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박에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이것도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가는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가는군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장성 높이 앉아 따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구거든봉 아홉 번째 박에서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네 번째 박에서 시다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흐르는 흐름으론 구구구구 만경인디 구구구구만경인디 어디까지 배우시오? 그날 저번 주에 저번 주 안 하고 사철가 배웠네요. 사철가 조금 그 단가를 아 사철가를 조금 그걸 배우시는 단가를 지금 저도 아이 아니 이거 사철가를 한심하고나까지 했나? 예, 사철가 이거 아니고요. 사철가. 우리는 안 배웠거든. 이산저산. 사철가. 이산저산. 예, 그걸 그럼, 해주신다 그러셨어. 아, 그럼 이걸 먼저 배워보라. 이걸 먼저 배워보라. 네. 배워보고 그놈을 배워볼게. 또 이제 이놈 끝나고 이놈 배워보라. 아, 그러면 되지 뭐 무시 걱정이다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어디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디지? 구비구비 만경인데 만경. 만경인데 어떻게 체크해놔요. 이제 먹지 말고.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세 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면 뛴다. 뛰고 그 다음 주에 그 사철가이 그럼 어게 아 그럼 얼찜이 얼김에 저기 뭐야 두 개 알고 좋지 뭐. 좋지 뭐 안 그래요. 뭐 아 제가 이쪽 처음에 왔을 때 뒤쪽 조금 배우다 배운 거 아 그랬구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시. 근데 자기가 뭔 배운 사람 모양 자라불더라. 자라불더라. 맨날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아 그기롱 나는 이렇게 하도 잘하길래 요것을 했지 싶어갖고 어디까지 썸 그랬더니 아 사철가 그러면 아유 말을 해줘야지 그냥 그래 거기까지 그냥 똑 따먹고 그러면서 그냥 아 참나 나 참나 아 땀에 그럼 한 번만 더 이 거기까지 저기 스캔하고 임 주고받고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우리가 저 공식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있잖아. 레귤러하게 거기 저 놀보예요? 아니요 저 편시춘을 얼른 하고 그 다음에 놀보 심술을 한 다음에는 그 저 뒤에도 해줘야지. 사철가는 다음 주에 한 단계 아니야. 요놈 끝나고 한 단계로. 다음 주에 요놈 끝나버린 게. 요놈 끝나버린 게. 아니 이렇게 빨리 배우면 금방 끝나. 아니 뭐 이렇게 잘 들으셔? 아니 정말 학원에 와서 이제 못하겠어. 학원에 왔어. 아니 뭐 이렇게 잘 학원에 하셔? 왔어. 열심히 하시고.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왔다고. 소리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바람났을 때 열심히 하지. 그럼. 이렇게 끝나야. 인디까지 한 번만 더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좀 도도하게 해. 한평천지. 아니 같이 왔다. 늙은 몸이 좀 도도하게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제주원선 빌려 타고
내주어선 하이!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아 그러니까 아침 하고 안개가 고산의 아침 안개 안개 그러니까 열한박이사 안인데 안개 한박밖에 아니니까 짧게 가야 돼요.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하고 또 네 번째 박이 사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물려가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전부 다 박자가 뒤로 밀려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쫙 붙여서 해봐. 네, 내가 거기까지 내가 붙여서 해줄게.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원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제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이렇게 돼서 아침이 한 두 박자 정도나 되나 길이가 박자에 아직 가 안은 한 박자고 심은 세 박자요 세 박자. 12, 1, 2, 3까지 아니에요? 어. 12, 1, 2, 3 그 네 박인데요? 네 박인데 나는 거기서 쉬어 한 박을 어떻게 쉬냐면 아침 안개 그러네 그냥 네 박을 네 박이 아니 개가 네 박이다 개가 네 박이고 어. 침은 세 박 아, 침은 세 박이고 그리고 한 박을 쉬어 아침 안개 그렇지 아침 안개 아니 아니 침이 침 안개 그거 침이 되냐면 9번인 9번 아니에요? 아니요 아침이요 그게 아침이 8번에 시작돼야지 아침 안개 아침이 원래는 4박이지 4박인데 3박하고 한 박을 쉬는 거야 아침 안개 이렇게 아침 시작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여기가 남맥이니까 얽혀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춰 있고 비춰하고 있고에서 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꿰기 시작하는 거라 봐봐 봐봐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춰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흥양의 도든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이번처럼 똑 떨어지게 아물딱지게 잘 지금 된 경우가 드물어. 잘했어요. 요렇게만 어디 가서 하면은 항상 안 해. 한 번 더 흥양의 도든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도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남을 둘러있네. 넘어갈게요. 또 이제 합이야. 태인은 태인이 합이니까 태인어신 우리 성군. 여기는 문제 없어. 시작. 태인어신 우리 성군. 허신하고 오박육박 쉬는 거요. 태인어신 우리 성군. 시작. 태인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은이. 합에서 얘가 시작돼. 시작. 전심이오. 합에서 시작. 삼태육경순 전심이오. 좋아요. 강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합에서 강백수령 지난 군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합에서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합에서 나주 풍경 바라보니. 좋아요. 만장 우거봉 높이 서다. 합에서 시작. 만창군봉 높이 솟아 청춘한 익산이요. 네 번째 박에서 하는데 솟아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한 거예요. 관객이 어디서 쉬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붙여서 가니까. 박자까지 가는 거예요? 솟아. 솟아가 세 번째 박까지 끌어줘야지. 소사 이렇게 만장 우거봉 높이 소사 이렇게 시작. 만장 우거봉 높이 소사 층층하니 산이요. 좋아요. 거기까지 했죠? 예. 아니 만경 만경 백리담에 흐르는 시작. 백리담에 흐르는 물은 부부쿠구 호구부구구 마간경인디. 합에서 부부쿠구 만경인디.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 요놈 뒤에 반동왕이 마저 배울 거이시니까는 연습 어구, 많이 하고 와야 돼. 네, 많이 해갖고 오셔.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시춘 빨리. 편시춘을 또. 아, 서라. 아이고.